그 다음 순서로는 그 두영 씨죠. 니 팀. 니 팀의 팀장으로서 어차피 이제 그 자주 이제 얼굴을 볼 거고, 니팀 팀장이다 보니까 다른 팀에서의 회원들끼리와의 어떤 접촉 시간이 좀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니 팀의 팀장의 얘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많이 또 이렇게 이용하면 대박 난다라는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두영 씨 같은 경우는 얼굴이 좀 젊어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들보다 또 어찌 보면 대선배에 속하거든요. 옛날에 아마 출신이 두영 씨가 옥션 랜민 1기 출신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한 2, 3년 흘렀다가 스파레즈로 그 입소한 그런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광명역 KTX에서 근무하고요. 자, 한번 두영 씨를 모시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씨 나와주세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파레즈 21기생 이제 되게 부족하지만 지금 팀장직을 맡고 있는 안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협회장님이나 이사님은 물론이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동기분들, 선배님들에 비해서 뭐 이렇다 할뭐 진짜 뭔가 엄청 성공한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깨달음이나 뭐 성공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제가 경험을 통해서 이제 경매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협회에서 공부하는 동안 느낀 점을 좀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마니또의 소중한 점이라든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옥션 랜민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한 반년 지나서 이제 스파레즈로 또 등록을 했고, 근데 그때마다 느꼈던 게 이렇게 협회에서 공부하는 동안은 그 기간 동안 진짜 바짝 이제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약간 시들해지는 그런 이제 시간이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는 이제 투자하다가 어려운 점이 생긴다든지, 뭔가 이제 지금 같은 뭐 정부의 규제 같은 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경매에 대한 열정이 흩어지고 점점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게한두 번이나 반복됐거든요. 근데 이제 부활 31기라는 이제 다시 한번 협회에서 이제 교육 그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교육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그 동기들 간의 그 모임을 이제 계속 지속하게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렇게 동기들 간의 모임, 뭐 지금은 이제 마니또와 같은 거겠죠. 이러한 그 시간을 갖게 되면은 이제 가장 좋은 게 일단은 그 경매 투자하면서 이제 동반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이 경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각자 이제 원래 하는 이제 직장이 있을 텐데 그 직장 내에서 아, 나 이제 부동산 한다 이렇게 돈 벌고 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만약 이제 아직 직급이 낮다고 하면은 괜히 이런 소리 하면은 이제 상급자가 보기에는 아, 이게 제대로 자기 맡은 일은 안 하고 이제 딴짓 한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같은 동료가 보기에도 사람 심리라는 게좀 그렇잖아요. 남이 땅 사면 배 아프고. 그래서 괜히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얘는 이제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고 하면은, 물론 이제 겉으로야 축하는 해주겠지만, 뒤에서는 이제 안 좋게 생각하고 이제 말을 하는 경우가 제가 직접 경험하다 보니까, 그래도 직장에서는 이런 경매에 대해 말을 하는 횟수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에야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신이 나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너도 투자해봐라, 투자해봐라, 괜히 말을 했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오히려 저한테 이제 안 좋게 돌아오니까, 이제 직장에서 이제 별로 말을 할게 없어지죠? 그렇게 하니까 이 경매 투자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얘기할 상대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니또나 이렇게 동기분들과의 모임을 갖게 되면, 자기의 이제 경매 투자하는 인생의 이제 소중한 동반자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도움이 되는지는 진짜
자신이 겪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이제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투자하다 보면 이제 자기의 물건 하나 투자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 시세조사 방법 같은 걸 이제 혼자 하다 보면 그 이상 개선이 많이 개선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 조금씩 단계를 거쳐서 이제 올라가겠지만, 내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다른 동기분들이 하는 시세조사 방법을 이제 알게 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저희 시세조사할 때 시나리오 만들잖아요.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이제 많이 보완할 수 있고, 또 낙찰 받고 나서도 뭐 대출을 빠르게 받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대출을 받았을 때그 지역에 사는 다른 동기분의 대출 상담사 전화번호 같은 것도 받아서 빠르게 돌릴 수도 있고, 저희는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영도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아주 예를 들어보면 그냥 집에 가서 이분 사실은 세입자분들한테 전화 연락은 돼야 되는데 연락이 안될때 그냥 간단하게 메모장을 붙일 때 메모장을 붙이는 문구 같이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동기들 간에 이제 정보 교류가 되거든요. 이런 모임을 지속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자신의 이제 노하우라든지 실무 팁 이런 게 아주 빠르게 발전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부족한 점 같은 걸좀 개선할 수 있게 돼요. 예, 저희 이제 낙찰을 다 많이 받아보셨으니까 다 아실 텐데,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물건이 딱 있으면은 그 물건이 이제 완전히 꽂혀가지고 그 물건의 객관적으로 단점을 보기가 힘들어져요. 내가 막, 아, 나 이렇게 좋았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낙찰 받았다가 자기가 못 봤던 권리 분석상의 미비점이라든지, 알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큰 우량 물건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제 낙찰받고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이제 동기들이 있다 보면은 그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제 이 물건을 보게 되니까 단점이라든지 그걸 바로 체크해 줄수 있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또 자기가 부족한 점을 바로 다른 분이 체크해 줄수 있으니까 객관적인 시선을 가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소중한 점은 그 경매에 대한 이제 열정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뭐 다시 이제 불꽃이 조그맣게 한두 개 있으면 이제 외풍이 하나 불면 확 사그라들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각각의 불꽃이 모이면 이제 절대 꺼지지 않는 큰 횃불이 되듯이, 이런 게다 같이 동기들이 모여서 생활하다 보면은 이 경매에 대한 열정을 꾸준히 계속 유지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간간이 이제 자기한테 이제 슬럼프 같은 게올 수도 있는데, 그런 슬럼프들도 동기들 덕분에 극복할 수 있게 되고, 또 만약 이제 저희는 이제 각각의 투자금은 한정돼 있으니까 물건 수가 늘어나고 이제 투자 개수가 늘어나다 보면 자기 투자금이 떨어지면 이제 공백 시간이 생긴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이제 시세조사 방법 같은 게 우리 입 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몇 달만 안 해도 이 어버버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경험해가지고 한 세네 달만 안 해줘도 다음에 이제 또 부동산 업자한테 전화할 때 보면 이제 완전히 실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는데, 이렇게 그 공백 기간에 그 다른 동기분들의 이제 투자하는 물건을 이제 도와주고 같이 하다 보면 자기 실력을 이제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런 수많은 장점은 다 모두가 그냥, 아, 당연히 그렇겠지 알고는 있을 거예요. 이분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투자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자기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그 동기의 도움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봐야지, 아, 이게 진짜 소중한 거다라는 걸 실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제 어수선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많이 또 하시다 보면 진짜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기 팀원도 있고, 선배님도 있고, 동기도 있고, 후배님도 있고, 물론 협회장님도 계시고, 저 이사님도 계시니까, 분명히 이분들 중에 다 친해지고 싶은 분이 한두 명씩 또 자기가 보기엔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아, 이 사람한테 진짜 내가 부족한 점을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아, 이 사람한테는 진짜, 아, 돈 냄새가 솔솔 풍긴다. 그런 사람 옆에만 붙어 있으면 나도 분명히 돈을 벌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분이 생기게 되면 그런 분들에게 먼저 전화를 먼저 건다든지 톡이라도 한번더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좀더그 다가가는 그런 걸 취하게 되면은 좀더 이제 자신에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약간 어수선하긴 한데 일단 그 제가 준비한 나름 여기가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